복도에 선물을 들고 선물 가방을 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그게 알고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청탁자들이 아니고 조현경 과장하고 경호원이었다. 남자와 여자였는데 예.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조현경 과장이라는 사람이 맞다, 조 과장이 맞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그렇죠. 선출될 권력이 아닌데 왜 대통령실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느냐. 증거 하나만 돼야 돼. 뭐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그 과장이 서초동에 있는 여사한테 보고를 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라면세점 그 가방에다가 서류 뭉치를 예. 들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올 때는 네. 무턱대고 들이닥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여사나 측근비서하고 소통을 했을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네. 뭐 보고하러 간다는. 그러면 조 과장이 대통령실을 출발해가지고 서초동을 네. 오는 그 시간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제시해달라. 호마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복도에 선물을 들고 선물 가방을 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그게 알고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청탁자들이 아니고 조현경 과장하고 경호원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보였는데 예. 그렇게 지금 아주 그냥 그쪽에서 지금 예. 항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나 다음 접견자 대기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들어가겠지라고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찍었지 않습니까? 네, 영상을. 네. 그런데 이제 저를 배웅 나온 그 비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성만 따라 들어갔어요. 네. 여성분만. 여성만. 그리고, 예, 남성분은 누런 이런 누런 봉투 같은 이런 예. 쇼핑백 가방 안에 선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 여성분이 대통령실 과장이라고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는 봐줘요. 내가 그 사람들 뭐 네. 신원조회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남아있는 이 남자는 그 다음 접견자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지금 용산 측에서는 어떻게 퉁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분을? 남자분을. 네. 그러면 대통령실 경호실 직원이 경호원을 안 보고 그 소파에 왜 앉아있으며 왜 그 사람은 쇼핑 가방에 선물을 들고 경호원이 쇼핑 가방에 선물 들고 대기하는가? 그렇죠. 여사를?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 암흑의 과장이라고 그래요. 그 여성 부부로 보이는 사람 중에서 여성분을 조 암흑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이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할 경우에 다른 거 핑계댈 거 없어요. 다른 그건 뭐 말 많이 할 네네. 필요 없고 증거 하나만 돼야 돼. 뭐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그 과장이 서초동에 있는 여사한테 보고를 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라면세점 그 가방에다가 서류 뭉치를 네. 들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올 때는 네. 무턱대고 들이닥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사가 네. 계신지 네. 안 계신지 3층에서 주무시는지 또 외근 중이신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사나 측근 비서하고 소통을 했을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네. 접견하러 뭐 보고하러 간다는 그거를 제시해주면 이건 끝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죠, 그렇죠. 경호원하고도 카톡으로 대화하면 그것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경호원은 네. 근무 중에 앉을 수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는데 네. 더군다나 쇼핑 가방을 선물 가방 네, 네.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무거운 서류 가방을 종이 가방 안에 둡니까?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더 놀라운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있어요. 기자한테. 네. 기자가 조선동화나 뭐 채널A의 용산에 김건희 씨 대변인 저 변호사가 자꾸 자료를 주면서 검찰발도 흘린답니다. 그랬는데 이 뭐를 검찰에 제출했는가 하면 신라 면세점 가방 빈 껍데기를 제출했답니다. 아니 선물은 좀 반납 좀 해.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어느 기자가 얘기했는지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 기자가 하는 말이 이분은 이제 아주 올바른 기자인데 네.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이 지금 이제 조선 동화 채널A 이런 쪽에 이 자료들을 넘겨주면서 검찰에 제출을 뭐 했냐고 그러니까 검찰에 신라 면세점 그 백, 문제의 그 백을, 빈 네. 껍데기 백을 에코백이라고 그러면서 제출했답니다. 에코백이라고. 그거 에코백, 에코백은 신발주머니 같은 게 에코백 아닌가요? 뭐,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렇진 뭐, 않지만. 예, 뭐, 에코백이라고 뭐 정의를 딱 뭐라고 하죠. 네, 그런데 없지만, 아무튼 예, 예. 그 신라 면세점 가방에 의혹을 우리가 품었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연구하고 연구한 게 그거야. 남자는 예. 경호원이고 여자는 대통령실 직원이라는. 말이 안 돼. 그런 빈백 가방을 여사하고 대통령이 화와이 간 다음에 그거를 벌린 거야. 월요일 과요일 대서 특필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야. 만약에 진짜 조영경 과장이라는 사람이 맞다, 조 과장이 맞다 그러면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그렇죠. 선출될 권력이 아닌데 왜 대통령실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그렇게 받느냐. 그렇죠. 만약에 영부인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영부인은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보세요. 나한테도 남북 문제 같이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통상적인 영부인의 직무 활동이 아니라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외교 분야, 교육 분야,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영부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없죠. 않은 것들을 네.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와, 그거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어디 그게 그러면 경호원이 들고 있는 경호원도 한 패라고 그러면 경호원이 들고 있는 종이 그 가방 그다음에 실내면세점 가방 무슨 요즘 이 사이버 세상에 무슨 오프라인의 서류처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아니, 그럼요. 그렇게 무슨 보고를 뭐, 합니까? 무슨 패드나 뭐 태블릿 가지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개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화면이 흔들리고 안 좋으니까 아마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조모 과장의 얼굴을 모르니까 조모 과장이라고 이렇게 퉁치는 것 같아요. 근데 조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 조 과장일 수 있으면 다른 거 제출하지 말고 언론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서울의 소리에 그러면 조 과장이 대통령실을 출발해가지고 서초동으로 네. 오는 그 시간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